그런데 뭐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사과하겠어요? 그리고 전 그래요. 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? 이 말만 하는 것도 더 나빠.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. 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사과. 사과라니 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? 아 근데 사과할 일을 왜 만들어요? 어떨 때 사과하고 싶은데? 아 때문에 이거는 사과할 일을 안 만들 수가 없네. 한번 찾아볼까? 저는 구글링을 참 좋아하니까요. How to apologize to dog. 아 딱 있네.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타이밍을 정확하게 해라.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해줘라. 바로 안아주지 말아라. 관심을 많이 해주고 놀아줘라. 뭐 간식으로 뭐 하지 말아라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. 어 근데 이거는 약? 약간 일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사실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개들이 사과라는 개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우리 사람은 되게 고등적인 동물이고 사과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. 근데 개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지 개들끼리도 그런 행동을 해야지 우리가 했을 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니까. 오케이 제가 잘 찾는 곳이 있어요. 오 있어. 뭔가 자료를 찾아볼 때는 이 사이트가 좀 신뢰할 만한 사이트냐 아니면은 이 칼럼이나 이 내용을 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를 보는데 이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. 마크 베코프라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. 특히 동물학, 동물의 감정과 관련된 박사님이시고 하니까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. 아 이거 재밌는데? 그러니까 사과와 화해 비슷하지 않아요? 약간 뭔가 사과 그리고 화해. 그쵸.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가 좀 비슷하잖아요. 뭔가 잘못을 했는데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목적? 그래서 저는 사과라고 하면 또 좋긴 하겠지만 걔들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사과할게 라는 개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화해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걔들끼리 화해를 하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해봤냐면 강아지 공원에 갔습니다. 177마리의 개를 72시간 동안 관찰했습니다. 그래서 봤더니 37마리의 개에서 28번 정도의 분란이 일어났어요. 약간 이 분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막 크게 다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가가가 막 이런 거 있죠. 공갈 협박 같은 거 하는 애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막 입은 벌려놓고 막 소리는 막 미친 듯이 크게 막 이러는데 이빨은 막 거의 안 닿고 그냥 털만 닿고 막 이러는 정도의 그런 분란들. 그리고 한 14번 정도는 조금 좀 과한 싸움도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유심하게 관찰했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분란이 일어났던 아이들끼리 더 오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. 그리고 막 이렇게 한대요. 놀다가 한 아이가 좀 과하게 했어요. 그럼 상대방 아이가 막 싫다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또 해. 그러다가 왕 이래요. 그리고 풀고 나서 한 아이가 가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. 이게 약간 사과라기보다는 화해의 제스처. 야, 다시 놀자. 이런 화해 같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좀 투닥투닥한 아이들끼리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시간을 오래 보내는 모습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화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가능하겠는데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럼 이거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자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찾아봤던 것처럼 발을 밟았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잠깐의 기억이 나쁘게 자리 잡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나마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뒤에 재미난 일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. 어쨌든 이거는 별거 아닌 거고 우리 재밌게 놀자라고 해서 바로 다음에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준다라면 이게 개들끼리의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뭐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사과하겠어요? 그리고 전 그래요. 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? 이 말만 하는 것도 더 나빠.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왔다. 그럼 이거 진정한 사과는 뭐예요?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. 너 혼자 있었으니까 심심했지? 이제부터 나랑 재밌게 놀자. 사과와 화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제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과, 화해 더 깊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개들은 화해 행동을 한다.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화해 행동을 한다면 개들의 화해 행동이 뭐냐? 놀자다. 우리가 좀 잘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더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사과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번에 더 재밌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